이게 뭐야? 뭐가? 이 시간에 강인수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 당신한테? 대답해. 무슨 문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? 다 잘 마치고 오늘 일정 끝입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내일도 열심히 하고 보고 드릴게요. 대답해. 얘가 왜 11시가 넘은 이 시간에 당신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냐고. 그 지난번 출장 갔을 때처럼 문제 생길까 봐 보고하라고 그랬어. 직장 상사한테 하는 보고는 근무 시간에 하는 걸 말하는 거지. 이 시간에 이렇게 사사롭게 사무실 전화도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감히 문자 따위 보내는 짓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. 사표 냈을 때 연락하고 해서 핸드폰 번호 알지 왜 몰라? 알아도 안 하지. 보통에. 아니 정상적인 여직원들은. 하지 말라고 할게. 강희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? 아님 당신도 사사롭게 문자로.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? 어루망자 본부장이 친히 까마득한 부하 여직원한테 나한테 밤에 문자 보내지 마 그러는 거.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? 둘이 사겨? 말로 똑바로 대답해. 지금 고개 돌리는 건 부정하는 걸로도 불쾌한 걸로도 안 보여. 긍정인데 차마 말로는 못하겠어서 고개 돌리는 걸로 보인다고. 지금 내 눈에 당신이 아니 뭐가 아니라는 거야? 정확히 말해. 강인수랑 나 안 사귀어. 됐어? 그럼 잤니? 당신 사장님이랑 강인수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 나한테 일식집에 들어온 손님이 누군지 말 안 하고 전화 끊었던 그날. 그 다음날 그거 묻는 나한테 방에서 심하게 화냈던 바로 그날. 그래서 내가 당신 어깨에 손만 대도 기겁하고 당신 침대에서 자겠다고 농담을 해도 그 난리를 친 거였어?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강희수 배신하는 일이라서? 대답해. 나 한 번 열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알잖아. 나란 여자랑 아니지. 이제 당신한테 나란 사람이지. 나란 사람이랑 1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. 강인수랑 안 잤어. 됐어?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.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 서재에서 한낮 강인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불쾌하고 불결하게 느끼게 만드는 당신의 평소 태도, 강인수한테만 유독 친절한,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잘못했어. 강인수 좋아해? 잘못했다고 했잖아. 그럼 그만해야지.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오면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불쾌해서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거야. 명심해.
뭐야 또? 전부 다 봐야겠어. 내가 왜 강혜수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여자들이 하는 짓을 해야 되는 거야? 남편의 핸드폰을 드시는 건 해서도 시작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천박한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어. 내가 내세울 거라고는 남편밖에 없는, 가정이 깨지면 세상에 종말이라도 오는 줄 알고 극성을 떠는 불쌍한 삼류 인생을 사는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어. 내가 당신 지금 내 얼굴 똑똑히 봐도 한순간에 불쌍한 삼녀 인생에 합류해서 비참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것 같은 내 얼굴 잘 봐더라고. 그리고 잊지 말라고, 다른 여자 좋아하진 말해. 당신이 진짜로 좋아한다고 하면 토달지 않고 바로 이혼해 줄게. 다녀왔습니다. 아빠 팬티는 왜 안고 있어? 어, 삶으려고. 내 것도 다 꺼내올까? 네 건 나중에. 알았어. 승희야. 응? 아니야, 나중에 얘기하자. 뭘? 아니야, 지금 피곤해서 안 되겠어. 나중에 얘기하자.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? 강희수 얘기 꺼내서요. 제가 앞서가고 오해하고 있다고 쳐도요, 조심.